여러분들 오늘은 GT5의 모든 근접무기를 비교 분석해볼게요. 뒤쪽에는 이 친구는 저그너트고요. 실험을 도와줄 거예요. 먼저 기본 주먹, 마수 좌클릭 또는 R키. 기본적으로 오른손 펀치. 그렇지. 팔을 허리 쪽에 준비했다가 그대로 뻗어버려요. 이렇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몸을 살짝 들었다가 허리에 힘을 줘서 꽝. 이번에는 왼손 잽. 주먹을 몸 앞에 둔 다음에 옆으로 탕.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정권 찌르기.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점프해서 때려. 이렇게. 그리고 양손으로 밀치기. 적을 밀어낼 수 있어요. 오른손 잽. 발차기까지. 보통 발차기를 맞으면은 적이 스턴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공격 모션이 보통은 주먹부터 나가거든요. 근데 바로 발차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상대방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큐키. 그러면 바로 이제 상대방의 정강이를 까줍니다. 큐키.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죠. 밟아. 이제부터 좌클릭 연타. 좌클릭 연타. 좌클릭 연타. 그냥 계속 밟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쁜 사람 같으려고 조준하시고 바로 큐키. 바로 까. 비무장의 장점이 뭐냐면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멀리서부터 꽝. 그리고 연타 시작.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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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같은 경우는 주로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머리로 박치기를 해요. 여기서 꽝. 적과의 거리는 이 정도. 그리고 오른발이 앞에 있어. 몸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꽝. 저의 머리를 상대방의 이마에 정확하게 때려줍니다. 또는 어퍼컷. 위로 이렇게 때리죠. 그 다음에는 나이프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무기예요. 날카로운 단면. 그리고 이 위쪽은 살짝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군요. 먼저 기본적인 찌르기. 팔을 뒤쪽으로 크게 뻗어서 상대방의 허리를 이렇게 찔러요. 콱. 그리고 근거리 공격. 아래쪽에서 깊게 찔러요. 팔을 쭉 뻗어서 아래쪽으로 올라가면서 푹찍.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적을 상대할 때도 칼로 찔러요. 이렇게 쾅. 그리고 가끔씩 스킬을 쓰는데 이름하여 초승달배기. 상대방의 눈앞에서 칼을 뒤쪽으로 쭉 뻗은 다음에 아래서 위로 쭉 올려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는 야경봉. 보시면은 몽둥이고요. 이쪽에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로스타투스 폴리스 써져있고요. 먼저 그냥 때리기. 여기서 바로 도움닫기를 해서 그냥 때려요. 이 무기 같은 경우는 공격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후드려 패요. 먼저 상대방을 발로 쳐서 쓰러뜨리고 때려. 때려.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려. 항복 소리가 나올 때까지. 다음에는 망치. 굉장히 심플한 무기죠. 나무로 된 손잡이에다가 노란색 테이프. 이게 포인트예요. 앞에 이 쇠 같은 경우는 살짝 녹슬어 있어서 이것도 공포감을 조성하는군요. 공격 모션 같은 경우는 야경복이랑 비슷해요. 그냥 후드려 팹니다. 이렇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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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말 안 할 때까지 심플하게 그냥 내려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야구방망이. 금속으로 된 재질이고요. 굉장히 아파 보이네요. 양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그냥 내려쳐요. 심플해요. 꽝. 그렇지. 꽝. 때리고 두 대. 아이고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그리고 근접거리에서는 야구방망이를 짧게 돌려요. 제자리에서 꽝. 제자리에서 꽝. 이 자세 보세요. 지금 딱 야구선수 나가도 돼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그 다음에 쇠지렛대. 흔히 빠루라고 불리는 그 물건입니다. 모션 같은 경우는 야경복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쓰러진 적을 계속 때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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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마이클 표정 보세요. 와우 마이갓. 그 다음에는 골프채. 모션 같은 경우는 야구방망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병. 그냥 깨진 술병이고요. 오, 이 내부 디테일 섬세해요. 얘도 모션은 단검이랑 비슷해요. 찔러. 그렇지. 찔러. 그렇지. 찔러. 올리시고. 어 뭐야 이거. 방금 버그를 발견했어요. 칼을 맞고 나서 하늘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뭐야 이게. 그 다음에는 고전적 기사단검. 뭔가 중세시대에 썼을 것 같은 검 모양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얘도 그냥 나이프죠. 찌르고 올려매고. 그 다음에는 손도끼.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무기 같은 경우는 공격 모션이 굉장히 잔인해요. 제가 바로 볼게요. 꽝. 오마이갓. 먼저 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크게 휘둘러요. 마이클 표정. 상대방의 뚝배기. 여러분들 얘는 로봇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뚝배기에 정확하게 도끼가 박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힘으로 뽑아.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공격. 꽝. 오마이갓. 여기서 크게 휘둘러서 상대방의 쇄골을 찍어버립니다. 이게 도끼가 지금 너무 깊게 박혀서 안 뽑혀요. 따라서 발로 이렇게 밀어내요. 이번에는 가볍게 때리기. 차라리 이게 낫죠. 바깥쪽으로 휘둘러치기. 다음에는 너클더스터. 보시면은 주먹에다가 너클을 꼈어요. 굵기가 상당하고요. 의외로 진짜 세요. 공격 모션은 주먹이랑 비슷해요. 때려. 그렇지. 때려. 더 때려. 그렇지. 다음에는 마체테.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예요. 자, 준비하시고 찍어. 발로 빼. 그렇지. 여기 앞에 두 명. 머리 찍고 빼고. 머리 찍고 빼고. 끝났어요. 다음에는 플래시. 이거는 그냥 라이트예요. 두루 킬 수 있어요. 이렇게 공격 모션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 찍어요. 야경복이랑 비슷합니다. 이거 맞으면 그래도 많이 아플 겁니다. 이번에는 스위치 블레이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 이 칼의 특징이 뭐냐면은 꺼내고 넣는 모션이 굉장히 화려해요. 제가 천천히 볼게요. 여기서 찰칵 접죠. 저 보면은 아니 손가락이 잘렸는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찰칵. 그렇지. 공격 모션 같은 경우는 일반 나이프랑 똑같아요. 찌르고 찌르고. 그 다음에 전투 도끼. 확실히 손 도끼보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 얘도 아마 모션은 비슷할 거예요. 찌르고 빼고 찌르고. 굉장히 사납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다음에 당구 Q. 이게 왜 있어? 당구 Q의 그 손잡이 부분을 뺐어요. 공격 모션은 야구방망이랑 비슷하고 꽝 꽝 파이프렌치 망치랑 모션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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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돌도끼.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난해요. 나무에다가 돌도끼를 그냥 끼워놨고요. 가죽으로 대충 묶고 깃털로 뭐 대충 장식해주고. 이 돌도끼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일시적으로 슈퍼아머 상태가 돼요. 때려. 그렇다면 광폭화가 돼요. 여기서 RPG를 바로 앞에 발사. 안 죽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면 죽일수록 지속시간이 늘어나고요. 이번에는 각 무기마다 은신공격 모션을 볼게요. 컨트롤 눌러서 자세를 낮춰. 마우스 우클릭 상대방을 조준해. 그리고 좌클릭 주먹으로 꽝. 그 다음에는 나이프. 아이고 세상에 마생에. 다음에는 야경봉 뚝배기 망치. 여기서 야구방망이 타이어방 같습니다. 야구방망이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냥 휘두르네요. 쇠지렛대 타이어방 같습니다. 골프채 얘도 그냥 휘둘러요. 병 좀 위험한데 미안해. 아이 죄송합니다. 보전적 기사단검 안돼. 아이고 세상에 마생에. 손도끼 준비하시고 타이어방 같습니다. 너클터스터 뚝배기 마체테. 오 마이 갓. 한 번 더 해볼게요. 오 마이 갓. 허리를 때려버리는구만 아주 그냥. 플래시 뚝배기 스위치 블레이드 미안해요. 전투 도끼 미안해요. 뚝배기 당구 Q 미안해요. 뚝배기 하이프렌치 꽝. 마지막 돌도끼 꽝. 잡았죠. 제가 이제부터 각 무기를 이용해서 체력 200짜리 적을 잡아볼게요. 먼저 맨주먹 꽝. 둘 셋 넷 다섯 잡았죠? 나이프 한방 잡았죠? 야경봉 잡았죠? 망치 잡았죠? 야구방망이 잡았죠? 쇠지렛대 잡았죠? 골프채 뭐야 이거 왜 한방에 안죽어. 다시 한번 더 잡았죠? 병 으차 잡았죠? 보전적 기사단검 르르라. 이게 한 번에 못 끝내면은 여러 번 때려야 돼가지고 잘 찍어야 돼요. 잘 다시 한 번 더 한 방에 컷 됐어. 잡았죠? 손도끼 강력한 한 방 끝. 너클터스터 으차 어퍼컷 잡았죠? 마체테 한 방 끝. 플래시 이거 진짜 잘 때려야 돼. 아 한 방에 안 죽었죠? 다시 해볼게요. 플래시 뚝배기 잡았죠? 스위치 블레이드 컷. 전투 도끼 얘는 그냥 대충 찍어도 한방 이겼죠? 당구 Q 이것도 잘 때려야 돼. 잡았죠? 파이프렌치 얘도 신중하게 꽝. 잡았죠? 돌도끼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쳐도 잡아요. 잡았죠? 잘 때려야 돼. 잘.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살았구나. 한 대 더 맞아.